우선 먼저 저희 그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는 작년 2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에 20대, 30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방부하고 협조하고 정부하고 협조해서 우리 20대, 30대 우리 여성분들 수십만 명을 교육했고, 금년도에도 우리 20대, 30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전국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한 100여 명 이상의 안보 전문 교수를 양성해서 국가안보실상에 대해서 올바로 교육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이 전작권 전환과 대한민국 안보 이 책자도 저희 협의회에서 발간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책자는 우리 국가 지도자들,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대학생용으로 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일반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십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작권이 무엇인지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해서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 우리 국토의 95%가 북한에 점령당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통일됐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자기의 여러분의 재산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김일성, 김정일이 부자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미국의 도움과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지켰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아세아의 국가에서는 최초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안보를 보장받고 지금은 세계 7위의 무역 수출국, 그리고 세계 13대 경제 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3월 북한이 전남 폭침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을 희생시키고, 두 달 후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의 태기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 아니면 평화의 태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북한이 다시 6.25 전쟁 이후 최초로 연평도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전쟁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지난 19일에도 북한이 전쟁은 가슴저린 손실이라고 하면서 대화 아니면 전쟁, 이렇게 다시 전쟁을 위협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고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쟁 위기에, 전쟁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약해서,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판단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집단적인 판단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37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초유일 강대국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사실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3호 주얼리호가 우리 청해부대에 의해서 해군 UDT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출작전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 국군 장병과 미국의 지원이 서로 연합해서 완전 작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북한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나라인데 왜 북한은 도발하고 우리 국민은 희생당하고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강의는 북한은 왜 이렇게 도발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보태세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드디어 북한은 내년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을 해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북한이 스스로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사업까지 왔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30분 정도 드리고 이 동영상과 PPT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북한의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가안보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안보는 정책의 선택을 넘어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더더욱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치권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 세력 때 평화세의 태기를 요구하는 등 전쟁과 평화의 태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인의 선택은 정책의 선택이 아니고 생사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인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안보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보 실상을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 강연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지키는 데는 튼튼한 안보태세와 국방태세가 필요합니다. 안보태세는 전쟁을 억제하는 태세요. 국방태세는 전쟁 억제 실패해서 북한이 남침하면 이를 맞아 싸우는 군사대비태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건강에 비유하면 안보태세는 암을 예방하는 태세요. 국방태세는 암 예방에 실패해서 암에 걸렸을 때 이를 수술하는 의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암을 의사가 예방해 줍니까? 또 암이 늦게 발견되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보 체제, 우리나라의 전쟁 예방은 군인만이 전쟁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국가 안보 체제가 무너져서 늦게 발견되면 군이 이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년이 넘게 우리 정치인들이 안보를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 국가 안보태세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안보 태세, 즉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안보 태세에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 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국가 안보 5대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다섯 가지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이승만 대통령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국민의 안보 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5대 국가 안보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5대 국가 안보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국민의 판단이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함정 한 척의 침몰이나 또는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포격을 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한 치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 이후에 일어나는 국내 상황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는 사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8일 북한의 서해교전을 일으켜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촛불 하나를 들지 않다가 그해 10월 달에 효순이 미사일 사건을 가지고 수십만의 우리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만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이 원하는 세력을 선택했습니다. 2005년 우리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국민 50.3%가 북한 편을 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66%가 북한 편을 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50.3%가 북한 편을 들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성들은 78%가 북한 편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다시 작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작년 3월 북한이 선남 북침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 해군 장병 46명을 희생시켰는데 그 2개월 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다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원하는 세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잘못 판단하면 나라는 이기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 잘못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적개념이 폐지됐고 한미 동맹의 근간인 수도권 북방에 있는 미이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결정됐고 전자권을 전환받고 한미합사가 해체되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군복기간을 6개월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고 부대를 해체해서 우리 군사력이 약화되도록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시 그들이 승리함으로 해서 2012년 북한이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적화통일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북한의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이 이 권력 승계를 하기 위한 업적 쌓기로 또는 북한 내부 문제 때문에 또는 우리 보고 쌀 달라고 돈 달라고 도발했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오랫동안 북한 정보를 전문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은 북한은 지금까지 내부 문제를 위해서 무슨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이 업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도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철저하게 우리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도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발을 시기별로 구분해서 보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도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68년도에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청와대 기습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68년 후반부에 울진 삼척에 120명이라는 무장공비를 진출시켜서 후방 게릴라전을 시도했습니다. 83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버바를 방문했을 때 전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우리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갈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발이, 도발 자체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목적 달성에 성공했습니까? 그 목적 달성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특정 목적을 위한 도발이 아니고 우리 정치 일정과 연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6년 8월달 강릉 잠수함 침수 사건은 97년 대선 1년 4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98년 양양 동해 잠수형 침투 사건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은 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서 햇볕 정책을 막 추진할 때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99년 6월 15일 연평해 해전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꼭 1년 전에 그 6월 15일과 2000년 6월 15일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는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서해교전은 2002년 대선 6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은 우리나라가 10월달에 성공적으로 마친 G20 정상회담 바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치 일정과 연계시켜 봤을 때 북한의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모두 북한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